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표가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쁘다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어제보다, 일주일 전보다 천국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기뻐해야 되고 일주일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천국이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우리는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마냥 기뻐하지 않는 그 이유, 바로 나는 괜찮은데 내가 떠나고 나면은 내 자식은 어떡하나, 나의 믿음이 없는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그 자식이 발에 걸리는 거죠. 바울은 죽음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그가 천국 들어가는 것에, 죽음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 때문에 발이 좀 걸렸던 거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당장 마음 같아서는 천국에 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아직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죽음을 그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쨌든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 가는 건 너무나도 바라죠. 너무나도 기쁘죠. 그런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또 24장의 말씀,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바로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본인은 천국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더 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떠나가는 것이, 혼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뭔데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마치 자식을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부모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 한없이 연약할 뿐이죠. 마치 여호수아 눈에도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23장 24장이 바로 그러한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인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만약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은 나는 내 자녀들에게, 뭐 자녀가 없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잘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막상 그 상황이 닥쳐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의 이야기, 다윗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겠는데요, 다윗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죽음이 임박할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그가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그의 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남겨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도 그냥 흘려보는 메시지가 아니라 강력하게 1절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강하게 되어라. 여기서 강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육신의 강건함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강해야 되는가? 또 대장부가 되어야 하냐면은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모든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할 만큼 쉽지는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써 노력해야 되고 강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여정들, 그 여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았던 것, 그리고 그 중요한 사실 하나, 그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깨달았던 메시지를 자신의 뒤를 이을 그 솔로몬에게 건네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가 이제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냥 주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우리의 간절함과는 달리 그러한 기도로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신자들, 태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쉽게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과 본문 속의 여호수아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물론 땅 분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가 끝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 대략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애굽에서의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광야에서 또한 40년을 보냈으며 또 가나안 땅에서 7년간의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아마 대략 90살 정도 되어지는데 24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임종의 나이가 110세로 나오죠. 그래서 아마 2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평안함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되게 그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늙었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이제는 다 했구나, 끝났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 늙지 않은 거죠. 여전히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으로 남겨두신 거죠. 어쨌든 여호수아는 그러한 사명이 모조리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입니다. 14절 전반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떠나니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해야겠다, 말을 남겨야겠다, 유언을 남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대상이라면은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전한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그 23장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여호수아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착한 땅에서 안식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세 번째 해당되는 정착한 땅에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보니까 없죠. 그런데 5절의 말씀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족속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하여서 몰아낼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세 가지의 측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또 안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우리 신앙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대개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 날이 좋아서, 예배를 드린 이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으면은 오늘은 기분이 별론데, 감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막연히 교회를 다니면은 복을 받을 거야, 또 위로를 얻지 않을까? 아니 그냥 교회를 다니면 좀 왠지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종교를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정신건강에도 좋으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끊임없이 이러한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판단하게 하고 교회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사랑이라더니 누구누구만 사랑하고 나는 아닌가 보네. 아니 어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존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했던 그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에 입각하여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세가족 교육. 세가족 교육 끝나면은 행복한 만남. 행복한 만남 끝나면 좀 신뢰했더니 제자반. 제자반 끝나면 또 사역반 하라고 그러고요. 아, 사역반 끝났으면은 이제 해방이다? 아니요. 또 성경대학. 성경대학은 또 끝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역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죠.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는데요, 우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 생활은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기복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모든 봉사들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 그것을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낌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절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도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다윗의 유언하고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그 유언들이 대부분 거의 다가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그러한 언약 백성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 언약은 일반적인 그런 약속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언약과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많은 축복의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실상 우리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요? 축복을 받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저주의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당장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 어떤 이길 만한 힘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전쟁을 그렇게 치러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몇 번 있긴 하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전쟁의 능력도, 어떤 무기가 뛰어난 것도,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감없이,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바로 아간의 사건과 아이성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유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바로 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7절에서 다섯 가지의 금기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목적이 있더라도,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절대 이방의 우상 문화와 교류하지도 말고 철저히 끊어내라, 단절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그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죠. 나는 다이어트를 몇 년 동안 시도를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를 했다. 다이어트는 너무 힘들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될까?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그 친구에게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금방 발견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가 결단력이 약해서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라요, 그 친구의 주변에 보면은 늘상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다이어트를 해, 그런데 내 옆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잦은 회식을 갖고요, 친구들과 만날 때는 주로 음식점 혹은 술집을 찾아들면서, 아, 나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오늘부터 다이어트니까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시선은 자꾸 먹을 것에 향하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TV를 보면서는 주로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먹방을 봅니다. 내가 먹는 거 아니니까 대리만족하는 거죠. 또 요리 프로만 바라봅니다. 내가 요리할 것도 아니고 그냥 대리만족으로. 또 인터넷으로 검색하는데 주로 검색하는 게 뭐냐면은 어디가 맛집이더라, 어디가 맛있다더라, 주로 이런 것들을 검색해요. 내 삶의 모든 주위에 먹을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그 죄의 현장 가운데 그곳을 유유히 지나가요. 내 옆에 나를 유혹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혹은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를 유혹해봐,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오히려 그 죄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죄가 있는 곳에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당장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자꾸만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들과 교류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는 채찍에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23장 후반 하반절에 보니까 그로 인한 어떠한 결과가 따른지 이야기라는 거죠.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연약한지라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결단력으로 우리의 환경을, 먹을 것을 치운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눈길을 주지 않더라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죄를 노출시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두움은 점점 물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죄에게서 멀어지려고 애를 쓰려는 것보다도 빛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성은 더욱더 작아지고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이방 문화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해라. 이 가까이 한다라는 그 의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까이 한다라는 그 의미와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죠. 한시라도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도 좋아서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랑이 더 이상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리 때문에 산다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사랑을 유지하려면은, 사랑을 끊임없이 하려면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러면서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물론 그것이 내가 더 사랑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시 그것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내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참아내셨습니다. 사랑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앞장의 22장 5절의 말씀에 연결되는데요, 2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이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바로 이 계명인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헌신하고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다면은 바로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서 그 새겨지는 말씀을 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살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나름 여호수아의 인생을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메시지와 같은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유언들에는 다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여호수아의 삶이 하나님께 거짓된 순종이었고 보여주기식 경건이었다면 그의 메시지는 가짜일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가 그의 아들에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던 그의 유언은 아무런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별설교가 또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의 유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강력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이 뒷받침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평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신을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증거해주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고별설교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지 않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그리고 그의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마음에 간직하고서 그 간직한 말씀을 힘써 지켜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기에 충분했고, 또 그 백성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는 아직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교회를 다시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유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정말 힘이 있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지켜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태신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질 때,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설교 말씀보다도 훌륭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